자, 가봅시다. 4형수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가능한 문장이 몇 형식이 가능하다 그랬냐, 은성아? 수동태가 가능한 형식이 몇 형식이야? 에? 3형식이 야, 수동태가 뭐가 되는 거야?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능동태의 목적어가 있는 애들이 몇 형식이냐고. 3, 4, 5형식이잖아요. 1, 2형식은 자동사들이야. 3, 4, 5형식이 타동사들이고, 특히 그 중에서 니네가 일과에서 되게 큰걸한 거야, 실제로. 일과가 안 되면 그다음부터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는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얘가 지금 1, 2형식은 자동사들이에요. 즉, 목적어가 없다고요. 수동태는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건데,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들은 수동태가 안 돼요. 얘는요? 얘는 목적어가 있잖아, 다. 얘는 심지어 두개 있다고요, 4형식은.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한게 3형식이에요. 3형식 수동태에서 3형수 했단 말이야. 지금부터 뭐할 거냐면 4형수 할 거라고요. 4형식 수동태. 5형수는요? 이건 니네 책에 없어요. 어려워서. 3학년 교재 할때 할게요. 보통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나오는 게 4형수나 5형수가 어렵게 꽈서 만든 문제가 나오죠. 예. 우리는 3형수 가지고 조동사를 이용한 수동태니, 투부정사의 수동태니, 현재분사의 수동태니라고 하는 것, 그 수동태 핸드아웃에 있던 게 3형수고요. 지금 오늘 할게 4형수란 말이야, 수동태. 그래서 수요동사니까 목적어가 두개 있어요. 목적어가 두개 있으니까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그 수동태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는 겁니다. 이게 중학생 돼가지고 이런 거 처음 듣는 애들 많아. 니네가 그런 애들이 되기 싫어서 니네 부모님이 여기 보내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진 않게 할 거예요. 물론 니가 열심히 해야죠. 공부는 니가 하는 거야. 내가 해주는 게 아니야. 꼭 명심해. 자, 가봅시다. 4형수라고 하는 걸 이제 앞으로는 4부의수 따라와. 4부의수라고 할 거란 말이야. 4형식 수동태가 되는데. 자, 목적어가 두 개다. 목적어가 두 개인데, 목적어가 두 개란 말이 뭐냐면, io, do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수동태도 당연히 두 개의 수동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야? io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그리고, do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어렸을 때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애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돼 있는데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처음 시작할 때 개념을 잘안 잡아서 그러면은 계속 그게 안 잡히나 봐요. 처음에 문법을 해야 되는 이유죠. 왜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고등학교 모의고사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봅니다. 간접 목적어를 전치사 2가 나온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나온 애들이 있고요. 간접 목적어는 아이오, 즉 사람이잖아요. 즉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써보세요. 우리가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가 뭐가 나온다 그랬냐, 송민아? 2도 나오고. 4 나오는 건 뭐가 있니? 2가 나오는 건 너무 많아서 4가 나오는 거하고 of가 나오는 것만 외우자 그랬잖아. 4가 나오는 게 뭐였지? 뭐였냐, 승현아? MBC 파게오. of가 나오는 건 뭐였니? ask하고 inquire. 이건 고3까지 끝난 거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면 너가 일과가 안돼 있어서 그래. 계속 힘들어지지 않으려면 빨리 일과를 복습하세요. 그러니까 전치사 4가 나오는 애가 있고요.
전치사 어부가 나오는 애가 있다는 얘기니까 아 결국은 일과가 안 되니까 수동태까지 괴로워지는구나. 그래요. 네가 초등학교 때안 했으니까 중학교 때 괴로워지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앞에 게한대 있으니까 네가 계속 말립니다. 이 수업을 중학교 3학년까지 듣고 나서 네가 문법이나 영어 단어, 어근이나 모의고사나 영작이나 자 갑시다. 자, 여기 있는 애들은 대표적인 4형식인 애들이라서 4형식에 2가 나온 애들이에요. 전치사 2가 나오는 애들이 얘들이에요. 요렇게 연결할까요? 진하게 써인 애들이고요. 얘들은 전치사 4가 나오는 애들은 얘들 아니에요? 우리는 얘들을 MBC 파괴오라고 외우게 했었어요. 일과에서 했죠. 내려가서 어브는 ask, inquire 승현이가 대답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자, 위로 가서요. 자, 아, 투어가 쓰이, 투가 쓰이는 애가 능동태 가봅시다. 자, 줄리 gave me the book 해가지고 줄리는 나에게 그 책을 주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얘가 우리가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얘가 4V예요. 얘가 IO고요. 얘가 DO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책을 주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간접 목적어, 얘가 직접 목적어. 그쵸? 그러면은 수동태가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 아이오를 주어로 하는 이 아이오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를 만들어 보자. 얘가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라 그랬으니까 설명 들어.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니까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I gave에서 두 개로 분화돼야 돼요. was하고 given으로. 여긴 지금 3형수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거 지금 표시하면 너무 복잡해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죠. 줄리는 준 거고 나는 주는 걸 당한 거예요. 즉, 받은 거예요. 이제 역방향이라고 하는데 받은 거예요. 그래서 was하고 given에서 얘는 시제, 비동, pp 쓰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더 북은 그대로 내려오네요. by 줄리는 지금 쓸 공간이나 이게 연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3형수에서 다 끝났으니까. 3형수를 잘했어야죠. 자, 그래서 나는 받았다. 그 책을 줄리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줄리 게이브라고 하는 말을 보면 얘가 능동태란 말이야. 능동태에 주어가 주는 거예요. 이걸 능동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줄리가 주는 거예요. 얘는 I was given은 수동태에 주어가 주는 거야, 받는 거야? 경호야? I was given은 주는 거야, 받는 거야? 어? 어? 아니, 줄리가 줬다고. 그럼 난 어떻게 된 거야? 주어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태는 주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얘기고, 수동태는 주어가 뭔가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주니까 나는 주는 걸 당한 거니까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사의 역방향. 주다의 반대 방향이니까 나는 받는 거란 말이야. 수동태가 됐다는 얘기는 얘는 이 사람이 주는 거고 비동사가 들어선 비동사 PP니까 얘는 받는 거라고요. 참고로요. 수동태는요. 전부 몇 형식이냐? 얘가 4형식 수동태인데요. 복잡합니다. 잘 들으세요. 4형식 보세요. 얘가요. 비동사가 있고 옆에 과거분사가 나왔어요. 그럼 몇 형식이냐? 헤이나? 비동사 나오고 과거분사 나오고 몇 형식이야? 2형식이에요. 얘는 모든 수동태는
이형식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합니다. 모든 수동태는 비동사 앞에 PP가 오잖아요. PP는 현재분사자, 아니 과거분사잖아요. 과거분사는 효용사예요. 일과에서 했잖아. 너 일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첫 번째 일과에서 있는 거에는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broken 같은 게 형용사란 말이에요. 과거분사가 명사꾸며주면 형용사죠. 그 수동태의 규칙이라는 게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그러면은 이 PP는 형용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형식이고요. 중요한 거 간다. 이제 어려워진다고 얘기했었어요. 뭐 되게 어렵진 않아요. 기분이라고 하는 말에다가는 뭐라고 쓸 거냐. 앞으로 얘는 몇 형식의 수동태냐라고 하는 것을 거예요. 얘는 4형식이 수동태로 바뀐 거로 옆에 명사가 나와요. 그 나중에 3학년과 할 때 할 거예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4형식의 수동태라고 해요. 다시 이거는 이 문장 전체는 몇 형식이냐 그러면 2형식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동사가 정동사란 말이야. 진짜 동사. 이 문장 전체 동사가 was예요. 얘는 몇 형식 수동태냐? 몇 형수야? 그러면 얘가 4형수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이 핸드아웃에서 잔뜩 했었던 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몇 형식이라는 거니? 주연아? Trees are planted by him은 몇 형식이야, 주연아? 익숙하지 않구나. 가인아, 이게 왜 2형식이야?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왔잖아요. I am happy라고요. 옆에 by 힘은 꺽쇠치고 날아가잖아. 없는 거야. 집중해서 안 봐. I am happy라고요. 이게 지금 2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planted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얘는 2V라고 쓰는 거고요. 얘는 3형식 수동태예요. 그래서 3V수라고 씁니다. 얘가 3V수라고 쓰는 이거 3형식이 수동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린 지금 4V수, 4형식이 수동태 되는 걸 하려는 겁니다. 얘는 3V수가 됩니다. 3형수입니다. 그거를 옆에 보면 다시 가서 I was given the book by Juli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몇 형식이니? 그러면 2형식이에요. 왜냐하면 비동사 앞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I am happy예요. 과거분사가 형용사인가요? 일과에서 다 했어. 지금 그런 것까지 다 언급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주어짐을 당했다. 즉 받았다란 말이에요. 받는 거죠. 얘는 근데 2형식인데 얘는 그럼 몇 형식이 수동태가 된 거니? 4형수로 갑니다. 왜냐하면 원래 문장이 4형식이니까. 얘가 수동태가 돼서 4형수로 갑니다. 너가 이 문장이 4형수인지 여기 있는 문장이 5형수인지 여기 있는 문장이 3형수인지를 모르면 고등학교 가서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너 그런 일 안 당하라고 여기 보낸 거고 중학교 때 이거 문법 너 대학교까지 써먹을 문법 다 해결하고 나갈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공부 네가 하는 거야. 힘들어요 처음에. 원활할 때 엄청 쓰세요. I was given the book by Juli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4형수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 한번 필기해 볼까요? 자, 옆에다가 요걸 한번 볼게요. 지금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요 설명을 좀 해 줄게요. 자, 봐보세요. 이제 여기에 얘가 이제 줄리란 말이야. 얘가 나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줄리가 이렇게 선물 책을 하나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줄리가 능동적으로 주는 상황이잖아. 얘가 지금 줄리가 책을 주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받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고 얘는 수동적으로 뭔가를 당하는 거예요. 얘가 주어가 되면 능동태고요. 얘가 주어가 되면 뭐가 돼야 돼? 수동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는 능동인 상황이고 얘는 수동인 상황입니다. 줄리가 나한테 주는 거고 나는 당한 거예요. 주는 걸 당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주는 걸 당한다는 말이 우리말이 없어요. 근데 수동태를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수동태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는 kill이에요. kill. 죽이다. 이거 가지고 설명하면 너무 말이 끔찍해가지고 그 말을 안 쓰는데 예를 잠깐 들게요. 줄리가 탐을 죽였다. 얘가 능동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탐을 죽인 거예요. 탐은 어떻게 된 거야? 죽임을 당한 거란 말이야. 이게 수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말이 험하잖아요. 그래서 예문엔 안 씁니다만 이해할 때 제일 편한 건 그거예요. 자, 내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IO가 즉 내가 주어가 되는 IO 주어 수동태를 쓴 거고요. 이제 DO도 수동태가 가능하잖아요. DO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얘는 Julie gave me the book 해서 gave가 4부이고요. 얘가 IO고 얘가 DO인데 여기 있는 DO가 주어가 되는 목적어니까 주어가 될수 있죠. 수동태에서.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니까 여기 있는 더 북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그러면 얘가 DO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즉 목적어는 목적어잖아요 얘도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니까 IO 즉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를 했으니까 이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를 하자는 거죠 The book was given to me by Julie 이렇게 됐네요 얘는 능동태가 되는 거고요 얘는 수동태가 되는 거죠. 얘는 능동태고요. 얘는 수동태가 되는 거란 말이야. BPP by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럼 여기 me는 이렇게 돼 있는 얘는 여기로 가 있네요. 그 책은 주어졌었다. 나에게 줄리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몇 형식이 되는 거야? 혜인아? EV예요. 모든 수동태는 여기 써놓을까요? 모든 수동태는 다 EV예요. 왜냐하면 비동사 플러스 PP 즉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수동태는 다이 형식이에요. 자, the book was given to me의 was는 이 형식이에요. 그러면 given은 얘는 몇 형수야?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야. 이건 몇 형수라고 하면 되는 거야, 금당아? 몇 형식 수동태냐고요. 얘가 원래 몇 형식이었냐고. 4형식이 수동태니까 4V 수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 책은 주어졌었다 나에게 줄리에게 줄리에 의해서 줄리가 나한테 그 책을 준 거니까 그 책은 얘가 뭐 능동적으로 뭘할수 있는 애가 아니잖아 물건이잖아 물건이 주어진 거야 내가 주어진 거야 책이 주어진 거야 그 책이 주어진 거야 나에게 줄리에 의해서 필기해 보세요 이 부분. 자, 내려가 볼까요? 우리는 지금 여긴 당연히 다 외워야죠. 당연히 다 외워야죠. T고요. 얘도 T고요. 내려가 봅시다. 여기 다시 여기 위가 T라고. 자, 밑에 가볼까요? 자, MBC 파괴오는 우리가 일과에서 했던 거니까 그 설명은 됐고. 자, 봅시다. I bought my brother an expensive shirt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수동태로 IU를 주어라는 수동태가 비어 있어요. DO를 주어라는 수동태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볼까요? 자, IU를 주어라는 수동태 즉 IU가 얘가 4부이고 IU가 뭐가 되는 거야, 경호야? My brother가 IU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IU. Unexpensive shirt, 비싼 셔츠가 DO가 되는 거지, 지호야? 응. IO, 얘를 주어라는 수동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한번 해봐라, 가인아. 예, 지진 경보 때문에 잠시 수업 멈췄습니다. 가봅시다.
My brother, 불러봐. 그 다음에 가이나. 그러니까 보트가 was 보트로 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그쵸? On expensive shirts by me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안 써놓고 직접 쓰시나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해요. 이걸 쓰면 안 돼요. 이게 왜안 되는지 얘기할 사람. 이게 수동태가 되면 이상해져요. 뭐가 이상해요? 다 맞는데. 뭐가 이상한지 아는 사람. 해석이 이상해져요, 해석이. 이게 해석이 뭐야? 내 동생이 수동태면은 얘가 나는 산 거예요. 그럼 내 동생이 주어가 되면 내 동생 어떻게 된 거지, 얘가? was bought면 구매되어진 거야. 내 동생이 물건이냐? 어떻게 사냐 말이야. 더 무서운 건 여기 쿡이 들어가면 더 웃겨요. I cooked my brother on 라면. 뭐 이렇게 썼다. 나는 요리 지었다. 내 동생에게 라면을. 근데 얘가 수동태가 되면 내 동생은 요리되어졌다가 돼요. My brother was cooked가 된단 말이야. 이게 의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불가해요. 틀리다고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몇 동사들은 I/O를 주어로 한 수동태가 불가인 경우가 있어요. 내리갑니다. 여기 시험에 나오면 시험이 잘 나오지 않아요. 알고는 있어요. 저런 게 있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 돼. 저런 걸 나중에 학교에서 처음 듣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니 D/O를 주어로 한 수동태는 가능하죠. 만들어 보자, 은성아. 자, 얘가 4부이고 얘가 I/O, 얘가 D/O네요. 그럼 D/O를 주어로 한 수동태가 가능하니까 unexpensive shirt 다 써있구나. 요렇게 되고요. 자, 수동태가 되고 was 밑에는 뭐라고 쓸 거야, 은성아? 이 형식이에요. 모든 수동태는 다이 형식이에요. 왜? 비동사 옆에 PP,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bought 밑에는 뭐라고 쓰는 거야, 채원아? 4부의수, 4형수라고 읽습니다. 4형수가 된 거예요. 얘는 원래 4형식인데 수동태가 됐구나라는 표시예요. 이게 네 머릿속에 박히는 게 되게 유리해요. 3형수, 4형수, 5형수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I/O, D/O 때문에 또는 목적격 보어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고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때 그런 거안 하고 와가지고 고등학교 애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더라. 고3에 하고 낑낑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비싼 셔츠가 구매되어졌다. 내 동생을 위해서 buy me. 나에 의해서 이렇게 됐네요. 여기에서 요 2와 여기에서 요 4가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올 거야? of가 나오겠죠. 자, 내려가 봅시다. 다른 건다 했던 거니까 굳이 내려가세요. The boy asked me the direction. 그 남자애가 나에게 direction을 물었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쓰는 거야, 지호야? 4부이고, 미는 I/O고, 얘는 D/O가 되겠죠. 그럼 I/O를 주어로 한 수동태 요렇게 해가지고 was 밑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야, 경호야? was 밑에 뭐라고 써야 돼, 금랑아? 이 형식이죠. asked 밑에 뭐라고 써야 돼, 성민아? 4형수죠. 설명 안 듣니?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나는 질문을 들었다. 질문을 했다가 아니라 질문을 들었다가 되는 거죠. 비동사가 있으니까 수동태가 된 거라고요. 질문을 들었다. 방향을. 그 손인에 의해서. 얘는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자, The boy asked me the direction. 뭐, 당연히 4부이고요. I/O고요. D/O인데요. 이 D/O를 주어로 한 수동태를 만들어 보자. The direction was asked of me by the bo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was 밑에다 뭐라고 쓰는 거야, 도강아?
2형식이에요. 모든 수동태는 2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몇 형식인지 쓰려면 동사 밑에다 쓰는 거란 말이야. 얘는 2형식이에요. 에스크트는 밑에다 뭐라고 써, 도강아? 4형수라고 읽으세요. 따라해, 4형수. 4형수. 3형수. 5형수. 5형식 수동태, 4형식 수동태, 3형식 수동태가 있는데, 다른 애들 이렇게 안 가르쳐, 얘들아. 책에도 이렇게 안 나와. 너가 효율적으로 하려고 여기 온 거야. 얘들이 중3 말 되면 어떤 상태가 될지 상상해 보면, 다른 애들 다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가고 했던 거 아니니? 자, 요렇게가 T가 될 테고요. 얘도 T고요. 얘도 T일 테고요. 요렇게가 T가 되겠죠. 예. 사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처음 부분은 강조해서 많이 설명했으니까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으로 갈까요? 주의할 수동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수업한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을 볼까요? T는 없어요. 4형수 한다고 했잖아. 이거가 좀 비효율적이라 내가 니네한테 핸드아웃으로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니? 직접 목적어만을 수동태에 주어라는 동사 같은 것들인데 얘가 그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I bought my brother가 수동태가 되면 my brother 앞에 봐. My brother 수동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My brother라는 I/O를 주어라는 수동태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니? 예진아? My brother. 어? My brother. 얘가 분화돼야지. 뭐로 분화돼? Was bought로 분화되고. 그러면 내 동생이 구매되어진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쓰고요. do를 주어로 한 수동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I/O고, 얘가 do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일괄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사주었다. 내 동생에게 재밌는 책을. 내 동생이 주어가 되면 수동태 다시 불러봐. My brother. 불러봐, 예진아. Was bought. 이렇게 되니까 뜻이 이상하다고요. 불가해요.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내 동생이 구매, 뭐, 동생을 사고 파나?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놓으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 얘들아, 다음 페이지에, 문제 풀면서, 여기 5형식 수동태가 잠깐 언급되는데, 이거는 핸드아웃 할 사항이 아니에요. 5형식 수동태 가보겠습니다. 5형식 수동태를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야? OV수 또는 O형수라고 필기해. 얘가 4형수 끝났으니까 이제 5형수 가야죠. 여기 있는 문장으로 간단하게만 할 겁니다. 자, 코어 밑에다가 몇 형식이라고 쓰는 거니? 채원아, 몇 형식? 어? OV죠. Her가. O, Liz가. 오스예요. 그들은 그 여자를 리즈라고 부른다. 리즈는 참고로 얘들아, 엘리자베스 또는 엘리자베스라고 발음하는데, 엘리자베스의 애칭이 리즈죠. 또는 리즈라고 하기도 하고 리자라고도 하죠. 엘리자베스 다 발음하기 기니까. They call her Liz. 그들은 그 여자를 Liz라고 부른다. 명사가 보호가 나왔네요. 목적격 보호가. 우리가 한 거는 이거죠. We, Maid, John, Boss. 그거죠. 일과에서. 밑에 가보죠. The news made me happy. 그 뉴스는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 만들었다. Made 밑에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윤규야. OV예요. Me 밑에. 어? 오죠. 그렇죠. 해피 밑에
오스요. 오, 공부했구나, 너도. 착하네요. 해피는 명사야, 형용사야? 에이? 형용사죠. 그러니까 목적격보호로 명사가 나오는 거가 목적격보호로 형용사가 나온 거니까 We made John both. We made John happy. 그 문장들이죠. 오형식이니까 수동태 만들면 자, Liz가 주어가 돼서 She, call은 is called가 되겠죠. 분화되고 그리고 목적격보호가 그대로 나옵니다. 네모가로가 아니라 네모를 쳐야 될 판이네요. 얘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OC가 그대로라고 하는 걸로 하게 됩니다. 그 여자는 불리워지는 겁니다. Liz라고 그들에 의해서 얘는 밑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야, 은성아? EV입니다. Cold 밑에는 뭐라고 써야 돼, 가인아? OV수, 오형수라고 하는 거. Liz는 밑에 뭐라고 쓸 거야? OC입니다. 이게 니네가 나중에 알겠지만 삼형수는요 PP 다음에 명사가 못 와요. 근데 4형수나 5형수는 옆에 명사가 와요. 4형수가 옆에, PP 옆에, 원래 PP 옆에 명사 오면 안 되는데, 4형수는 PP가 와요. 얘가 DO란 말이죠. DO가 와요. 그러니까 PP 옆에 DO가 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PP 옆에 DO가 오는 상황이 돼요. 5형수는 PP 옆에 뭐가 오느냐? 목적격보 OC가 와요. 그러니까 PP 옆에는 원래 명사가 못 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삼형과 할때 네가 능능목 수수무라고 하는 걸 내가 만든 걸 배워야 될 텐데 얘는 수동이기 때문에 옆에 무가 와야 되는데 무가 오지 않고 목적어 같이 생긴 명사가 나온다는 건데 얘는 목적격보예요. 그러니까 삼형수, 사형수, 오형수를 구별 못하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라니까. 그거 이해 안 해도 되니까 문법책이 없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고등학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자. 오늘도 월봉고 시험 끝났다고 저기 시험은 저번 주에 봤을걸요? 근데 시험 끝났다고 잊어서 핸드폰을 켰나 봐. 문자 지금 봤다 그러면서 점수 알려줬는데 95점이라는데? 그러면 얘도 아마 2학기 때도 1등급 나오겠네요? 니네가 여기 온 이유가 중학교 때 100점 맞으려고 오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때 1등급 맞으려고 오는 거야. 니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봐보세요. 이 중에 반 이상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겁니다. 누군가야, 그게? 그건 니가 결정하는 거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가자. The news made me happy. 뉴스는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형용사 보호가 나왔네요. 나는 만들어진 거야. 어떤 상태로? 형용사. 행복한 상태로. 봐야 더 뉴스 이렇게 되는데, 얘가 아주 중요해요. 얘가 되게 중요해요. 얘가 괄호 같이, 이렇게 동괄호 같이 되는데요. 얘가 얘로 가거든? 동그라미 쳐버릴게요, 아예. 얘가 얘로 갑니다. 얘가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요. 뭐가 안 되냐?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시험이에요. 세상에. 얘가 부사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형용사일 때하고 부사일 때하고 뜻이 달라져요. 그거는 3학년과 할때 할게. 너무 복잡해지면 니네 힘들어. 네가 왜 1학년 때부터 꾸역꾸역 올라가서 3학년까지 끝내는지 알게 돼요. 너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되게 후회해. 남들 다 대답할 때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이상한 상황이 그때 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니까. 워즈 밑에 뭐라고 쓸 거야, 지호야? 이거 몇 형식이야? 모든 수동태는 다 2형식이에요, 2형식. 메이드 밑에 뭐라고 쓸 거야, 지호야? 몇 형식 수동태야? OV수죠. 5형식 수동태죠. 얘가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형용사 나와야 돼요. 얘가 부사가 돼서 해피리가 되면 해피는 주어가 행복한 상태고요. 해피리면 더 뉴스가 행복한 상태가 돼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걸 고3에 하고 내가 낑낑대고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고3애가 이걸 이해를 못해. 얘가 왜 해피가 맞고 해피리가 틀린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서 다른 애들은 이해해가지고 야 넘어가자 야안 되겠다 야. 다른 애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웃어요 다른 애들이. 필기하세요. 해줄까요? 꼼꼼하게 따라오세요.
자, 필기하시고요. 오른쪽 앞에 쓰라 그럴 때 쓰세요. 내가 설명하고서 쓰는 애들인데 정말 바보예요. 시간 넉넉하게 죽어들랑 안 되면 사진 정도 있잖아요. 설명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필기하고 있는 게 되게 바보 같은지. 근데 이게 영어만 그렇지 않고 다른 과목 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적이 2%씩 날아가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필기하라고 할 때 필기하세요. 왜 미리 필기해가지고 남들 필기할 때 멍 때리고 앉아있니? 정말 모든 과목에서 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 3% 날아갑니다. 네 성적이.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도 있었다니까? 왜 필기하라고 할 때 필기해야지 왜 설명하고 있는데 필기하고 앉았다가 남들 필기할 때 멍 때리고 앉아있니? 넘어가자. 누가 빨리 하라고, 빨리 필기하라고 그러지? 자, 수동 태의 관용 표현 갑니다. 관용 표현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우린 그냥 외워 이렇게 쓰는 거죠. 따라와. 여기 되게 까다로워서 오래 걸리는 거라 오늘 다 못 끝내죠. 자, 원래 수동태는 형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be동 플러스 pp 플러스 by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수동태의 원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요 by 이외의 전치사들이에요. by 말고 by 이외의 전치사가 나온 애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이 없냐, 너무 여기 있네. be interested in을 무슨 대단한 수거처럼 외우고 살지만 실제로는 이게 대단한 수거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전치사가 by가 아닌 in이 나온 수동태잖아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지금 얘가 과거형 동사는 안 되나요? 야, 비 동사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또 동사가 나오니? 형용사 나와야 돼. 비동사 앞에 형용사 아니야? 일반 동사 앞에 부사? 형자 앞에 형용사? 자, 위에 거 필기해 보세요. 자, 가보면요. 바이 위에 전치사가 나온 애들인데요. 얘를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용적으로 바이를 안 쓰고 위드가 됐든 인이 됐든 투가 됐든 포가 됐든 이런 게 쓰인다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들이 T가 되는 거예요. 따라와. Be made of, be made from 수동태예요. 바이가 안 나온 수동태라고요. Be filled with 수동태예요. 이거 가지고 먼저 태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 안 나오니까 이렇게 넘어갈게. 일단 다음 시간에 마저 할 거예요. 이거 아직 수업 안 끝난 거야. 이 박스는 Be interested in 아 by가 아니고 in이 나오는구나. 뭐뭐에 흥미가 있다. Be covered with by가 아니라 with가 나오는 거구나. Be surprised at 아 be surprised by가 아니라 be surprised at이구나. Be known to be known by가 아니고 be known for be known by가 아니고 be known as be known by가 아니구나. be pleased with 보통 with 쓰여요. about 있지만 이렇게 with가 되거나 about이거나 둘 중에 하나란 얘기야. 뭐뭐에 의해서 기쁨을 당하다. 즉 내가 기뻐지는 거야. 설명 들어. 기쁨을 당한 게 뭐야? 이게 please가 타동사로 기쁘게 만들다 그러나 타동사예요. you pleased me. 네가 나를 기쁘게 했어. 이 말인데 그럼 I am pleased with it by you. 이렇게 되겠네요. 그거는 내려갑니다. be satisfied by가 아니고 with가 나오는구나. 이건 수고해요. 외워야 돼 이거. 여기 전치사 뭐 나오는지는 외워야 돼. 아니 외우지도 않고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계속 이 모양으로 사는 거 아니니. 다음 페이지 가자. be excited about 아 뭐뭐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 be worried about 예 요렇게 하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지금 여기 밑줄 친 애들이 빨간색 밑줄 친 애들이 T입니다. 전체 T라고 되어 있는데 다 본다는 건가요? 아니, 여기는 문장 안 본다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된 애들이 뜻이 뭔지, Be made of, 뭐뭐로 만들어지다, 요것만 설명할게요. 요건 설명이 필요하니까. Be made of 다음에는 재료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경우, 얘를 물리적 변화라 그래요. 재료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를 화학적 변화라 그래요. 그래서요, 물리적 변화는요, 재료가 보여. 화학적 변화는요, 재료가 뭔지 몰라. 보이지 않는다고요. So, 아, of가 물리적 변화구나. from이 화학적 변화구나. 이거를 불당고 1학년 애들하고 토요일날 수업했는데. 불당고 1학년하고 토요일날 수업이 돼. 여기 불당고 1학년 상관없지. 불당고 1학년에 거기 애들도 전교권이 애들이더라. 그 중에 한 명은 전교 1등이 애들아. 영어는 전교 1등이야.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 영어는 전교 1등이야. 어떤 애들이 다니는 학원인지 잘 모르지. 너가 계속 다니려면 뭐 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 공부하려는 사람만 오라고요. 빨간색으로 연결된 애들, 요건 외워야 됩니다, 같이. 네가 공부에 욕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자, 나머지는 여기 있는 뜻대로 외우시면 돼요. 요건 설명이 필요했고요.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차 있다. Be interested. 예,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요것만 해줄게요. To는 뭐뭐에게라는 말하고 연결하면 되겠네요. 누구누구에게. For는 뭐뭐 때문에 하고 연결시켜 줄게요. 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 얘는 뭐뭐로서겠죠. as가 자격격 조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얘는 뭐 그냥 외워야죠. 그냥 외워야 되는 것들도 있어. 그냥 외워야 돼요. 관용적이라 그냥 외워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한 설명 같은 거 좀 자세하게 들어갈 거니까 거기까지 하면은 다음 시간에 사과가 끝나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요.